고슴도치는 자신의 아기를 사랑하는 모성애적인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물은 아이를 가장 먼저 케어하는 특징으로 유명합니다. 고슴도치 부모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갈증을 해소할 때는 젖을 양쪽으로 흔들어 부릅니다. 또한 아기가 외부의 위협을 느낄 때는 자신의 몸을 굴려 보호하는 행동도 보입니다. 고슴도치의 자식 사랑은 그들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로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성장하면서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고슴도치가 아이를 케어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고슴도치의 자식 사랑은 인간에게도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영감을 줍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무한한 사랑과 보호를 주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이러한 모성애적인 행동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가족과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슴도치의 자식 사랑은 우리에게 가족과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행복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모성애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길러갈 것입니다. 고슴도치의 자식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